글쎄, 아버님. 아버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진숙지 저 때문에 마음 상해서 간거 아니잖아요. 맞습니다. 아니, 매제 아까 일찍 나가던데 아직 안 왔어요? 고모부 오늘 못 온대요. 세란아, 앞으로 말 조심해. 그냥 얘기하다가 나도 모르게 나온 소리란 말이야. 아니, 뭐, 무슨 일이 있었어? 아이, 세라가 진숙 씨한테 그 집안들 신용불량 얘기해가지고. 세라 저거 그냥! 진숙 씨 나한테 어떻게 알았냐면서 막 따지다가 오늘 같이 저녁 먹기로 한 것도 다 취소하고 가버렸잖아. 아, 그래서 우리가 알아봤단 것도 얘기한 거야? 그럼 어떡해요. 아, 아씨. 다행히 고모부한테는 얘기 안 했나 봐. 고모부 전화 왔었는데 별말 없이 그냥 나중에 오겠다고 한 것 같아. 아마 매제 앞으로 우리 집 오기 많이 껄끄러울 거다. 왜요? 이번에 말이야, 회사에서 실세가 매제가 아니란 첫 번째 신호탄이 울렸거든. 그게 무슨 소리예요? 내가 추진하던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매제한테 태클 건지 말고 전적으로 나한테 맡기라고 직통전하려고 오셨대. 진짜요? 그게 다 홍팀장 덕분이야, 여보. 이 홍팀장이 아버지한테 날 은근히 좀 띄워줬더라고. 지금 이게 당신한테 잘 보려고 수수는 거예요. 걔는 세인이랑 결혼이 하고 싶어 그러는 거라고요. 그럼 어때? 아, 내가 얻는 게 더 많은데 수수면 넘어가 주지 뭐. 여보. 이번에 말이야, 내가 건설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려고 계획 중인데 내부적으로 협조할 사람이 필요해요.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홍팀장만한 사람이 없더라고. 아, 결혼이야 뭐 세인이가 하겠다면 하는 거고 말겠다면 하는 거고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잖아. 그러다 나중에 걔가 당신 탓하고 나오면 어쩌려고 그래요? 걱정 마라. 일적인 건 외에 다른 건 여지를 안 주면 돼. 아니, 그래서? 아니, 이 가맹점을 안 하겠다고? 형, 오래전부터 준비한 거잖아. 야, 아무래도 취미에서나 마음에 걸려. 뭐 취미 입장이 곤란할 수도 있고. 아니, 그 취미 걔 회사에서 잘 나가겠다. 오히려 그쪽 가맹점 하면은 도움도 받고 좋은 거지? 막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. 다녀왔습니다. 내가 얘기해 볼게요. 야, 기영아! 아, 야! 누나! 오늘은 일찍 왔네. 우리는 복잡해서. 주미야, 너 나랑 얘기 좀 하자. 야, 하지 말라니까 왜 이래. 무슨 일인데요, 삼촌? 다음에 하면 안 돼요? 나 피곤한데. 아니, 저 아버지가 퇴직 준비를 하시면서 니네 회사 가맹점을 오래전부터 좀 생각을 하셨거든? 아, 삼촌. 아, 진아, 넌 들어가. 네. 아이, 야, 주미야. 신경 쓰지 마. 저 아빠 안 하기로 했어. 응? 아니, 자격 심사까지 이렇게 통과해놓고도 주민호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안 하시겠다는데 이게 말이 되니? 제 주민이가 아빠 편하게 말씀 좀 잘 드려. 아, 삼촌이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야. 아빠 이미 다른 데 알아보고 계셔. 형수님, 일단 주미 얘기를 좀 들어보자고요. 예? 아니, 너한테 무슨 가맹점을 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빠 힘으로 자기 침대까지 다 통과했으니 얼마나 좋은 일이야. 아빠가 니네 회사 가맹점을 여시면 네가 이것저것 도와줄 수도 있고 니도 보람 있고, 안 그래? 아, 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뭐? 아빠 우리 회사랑 연결되면 내가 불편할 것 같아. 아이, 그럼. 아, 식구가 같은 회사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과 시선도 있고. 야, 다른 애도 아니고 어떻게 네가 그런 말을 하냐? 삼촌, 왜 이래요? 불편하다니. 엄마 아빠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. 야, 너만 못한 자식들도 집 부모들 잘만 챙기고 살아. 어느 부모가 덕부 자고 자식을 키운다 그래요? 부모도 부모 나름이고 자식도 자식 나름이죠. 취미는 다르잖아요. 취미가 이러면 안 되는 거라고요. 아, 다르긴 뭐가 다르다 그래요? 삼촌 진짜 왜 이래? 형은 말할 것도 없고요. 형수님이 얘한테 보통 정성이셨어요? 주민호 그거 알면 넌 진짜 이러면 안 된다. 두 번째 넌 아주 특별한 딸이야. 이제 그런 소리 듣는 것도 싫어요, 삼촌. 삼촌이 그런 얘기 안 해도 나 다 안다고요. 그래도 내가 지금 엄마 아빠 생각만 하면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. 나도 내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자꾸 뒷 생각만 하라 그래요. 너한테 엄마 아빠보다 더 중요한 상황이 대체 뭔데? 들어갈게요. 야, 홍준이 그만 못해!
우리가 괜찮다는데 삼촌이 왜 그래요? 왜 애한테 쓸데없이 부담을 주고 그러냐고요, 예? 두 분한테는 그래요. 무자식이니까 봐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요. 제 입장에선 또 주미가 저러는 게 많이 걸립니다. 죄송해요. 미안해요. 당신 삼촌한테 주의 좀 줘요. 저러다 삼촌 주미한테 말 실수할까봐 걱정돼 죽겠어요. 알았어. 속상해 정말. 아 그래도 언젠가는 주미한테 얘기를 하긴 해야 되잖아.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? 아 기영이 말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. 아 나야 그렇다 치고 아 당신은 주미한테 진짜 죄송을 났는데 아 주미가 너무 뭘 모르니까 절대 안 돼요. 난 주미 상처받는 거 싫어요. 나 그거 못 봐요. 뭐 나한테 주민 내 친딸이에요. 나 그렇게 생각하고 키웠어요. 그래서 지금까지 행복했고 힘든 건 모르고 살았어요. 내가 주민한테 받은 게 더 많다고요. 아, 알았어. 내 기억에 조심시킬게. 전혀 아니라면 거짓말이고 조금 속상했어 오빠. 아 엄마가 주미한테 심하게 하셨나. 왜 계속 전화를 안 받지? 고생 많으셨습니다. 가볼게요. 잠깐만 유전을 만들었니? 식품들 몇 개 챙겼어. 네? 고은영씨 오늘 수박 파느라고 고생 진짜 많이 했는데 내가 이 정도는 해줘야지. 유자약밥 성공시키라고 주는 거야. 그럼 감사히 받겠습니다. 그래 수고했어. 가요? 에휴, 아까부터 마음에 안 들어. 아, 똑같이 고생했는데 왜 난 안 줘? 똑같이 일하진 않았지 솔직히. 반 내놔. 유자약밥 관심 없다면서요. 관심 없어도 어차피 우리 둘이 같이 진행시켜야 되는 일이라면서. 고생은 같이 하는데 공은 왜 혼자 다 채가? 분명 이생씨 입으로 말했어요. 유자약밥 같이 하는 일이라고. 협조만 안 해봐. 저 가요. 저기 여자들 기분 안 좋을 땐 어떻게 해야 돼? 네? 여자들 기분 풀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. 이생씨가 언제부터 나 기분 나쁜 거 신경 썼다고. 고은님도 말고. 그럼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? 똑똑하고 이쁘고 세련된 고은님 당신이랑 정반대인 여자. 그럼 나한테 물으면 안 되죠. 그러네. 미안. 나 먼저 간다. 수고. 아니 너 그래서 서울에 있으면서 여태 우리를 속이고 떠돌면서 살았단 말이냐? 속인 건 아니고요 왕할머니. 일도 잘 안 되고 걱정하실까 봐.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긴 네 엄마 지정이랑 같은 곳이야. 그건 네 집인데 왜 이것저것 눈치를 봐. 아 준영이 저거 어려서부터 눈치밥만 먹고 자라서 그러지 않냐? 응? 지 아버지랑 살 때 무슨 새우맘 내하는 여자들이 좀 구박을 했겠어? 앞으로 또 이러면은 그땐 이 할미 진짜 화낼 거야. 예. 아, 저 엄마 결혼하고 처음 같이 간 집인데 하룻밤 자고 올 일이지 그냥 왔으니 진숙이 그게 얼마나 섭섭했겠어. 반갑습니다. 준영아 너 예산 장사 다 끝내고 올라온 거야? 다음엔 어디서 하는데? 돈 좀 많이 벌었어? 할머니들